우리 동네에는 옛날부터 많은 예술가들이 모여 살았다고 한다. 그중 한국 작가 중에서 최고로 유명하신 박경리 작가님이 생전 토지를 집필하셨다는 가옥에 가기로 했다. 정릉천을 따라 올라가면 나온다고 하는데 아청연문간? 일단 여기서 허기부터 채우자. 김치찌개를 시켰더니 스팸 나눔을 하잔다. 아니 무슨 이런 가게가 다 있남? 이제 배불리 먹었으니 정릉천을 걸으면 된다. 정릉천은 북한산에서 내려오는 물이라 엄청 깨끗하다고 배 투명하기까지 하다. 동국사를 지나면 이렇게 작은 골목이 나오는데 여기 이 집이 바로 박경리 작가님이 손주를 얻고 창틀에 기대어 집필하셨다는 바로 그 집이다. 선생님은 평소 생명과 환경에 대한 말씀을 많이 하셨다고 한다. 작가는 얼굴이 필요 없어요. 작품 내놓으면 그걸로 끝이죠. 사람마다 자기 눈으로 평가하면 되는 것을 작가가 이러쿵저러쿵 하는 것은 작품이 미진하다는 거예요. 그보다 생명이 주인이 되는 사조가 나와야 해요. 사람도 살고 지구도 살리는 일입니다. 생명이 첫째고 정치나 예술은 둘째예요. 생명과 생존 이상의 진실은 없어요. 그게 있기에 문학도 있는 거죠. 시대를 앞서가시는 분이네. 저 때는 먹고 살기가 더 중요했을 텐데 환경에 대한 관심이 오지셨다. 어쩌면 작품 토지는 암울한 시대에 이 땅을 지키고 살아온 사람들 이야기지만 사람이 태어나서 살아가고 또 묻히는 이 지구를 위한 자연환경 대화 드라마는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든다. 정말 야무지신 분이다. 조금 아쉬운 게 있다면 영국의 셰익스피어 생가가 그러하듯이 박경리 작가님이 집필하셨던 이곳도 사람들에게 그대로 전해 내려왔으면 하는 안타까움이 있다. 그래도 뭐 집 터라도 있으니까 이렇게 자주 찾아와 아름다운 지구를 위한 선생님의 그 애틋한 마음을 느끼고 가야겠다.